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에 대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지원의 한계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지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해 4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국비 23억 원을 들여 고용 위기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해 만 건이 넘는 상담 실적을 올렸지만 다시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는 260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 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증가율은 1.38%로 전국 평균 1.65%보다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그 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부 지원만으로는 고용사정이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와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 좀 긴급하고요. 그런 분들이 다시 나갔다가 좋아진 이 상황에 경제가 좋아진 상황이면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대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뒤따라야만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